정도가 대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뽀덜야오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뽀덜야오의 용법을 본 후에 이영란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소개하고 드라마 예문 6개를 각각 자막 없는 원본, 해석, 자막 있는 영상 이렇게 본 후에 6번씩 반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없이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 듣기 능력을 테스트하시고 싶은 분은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하면서 외우기에 집중하실 분은 외우기 영상부터 보시면 될 텐데, 듣기를 연습하실 때는 제속도로, 말하기를 연습하실 때는 0.75배속으로 듣기를 권합니다. 뿌덜리아오는 주로 어쩌고저쩌고 더 뿌덜리아오 이런 정도보호의 형태를 띠면서 그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表示 정도 很深. 단독으로 쓰일 때는 큰일 난다, 큰일 났다, 야단 났다, 난리다, 보통이 아니다 이럴 때 쓰이는데요. 이즈 그 의미는 뭘 뜻하냐면 非常 严重的,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会导致很严重的结果或后果的,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엄마가 알면 큰일 나, 선생님이 알면 큰일 나 이럴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예문의 대부분은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은 HSK 6급 초반 수준 정도의 수강생에게 적합합니다. 드라마 하루, 뉴스 하루 번갈아 진행되고요.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고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회화 수업입니다.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에게 적합하고 늘 새로운 자료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10년도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벌써 5, 6년씩 들으신 분도 많은 수업인데요. 혼자 중국어를 계속 공부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고 계속 HSK 수업만을 몇년 동안 들을 수도 없습니다. 꾸준히 중국어를 공부할 동력을 제공하고요. 화상 수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비디오를 끄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모든 수업 교차 수강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없고 교실 수업에 비해서 수강료가 20% 정도 낮아서 가성비도 높은 수업입니다. 이제 하나씩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你们不知道吧？小米有一铁粉，巨漂亮，喜欢小米，喜欢的不得了。 너희 모르지? 小米한테는 완전 열혈 팬이 하나 있어. 쥐, 매우, 굉장히 예쁜데다가 小米를 무지하게 좋아해. 喜欢的不得了. 주로는 이런 용법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티에는 굳건한 이런 느낌이고요. 펀은 粉丝, 팬이라는 뜻이죠. 아주 딱 달라붙어 다니는 그런 팬, 티에펀입니다. 你们不知道吧？小米有一铁粉，巨漂亮，喜欢小米喜欢的不得了。你们不知道吧？小米有一铁粉，巨漂亮，喜欢小米喜欢的不得了。现在啊，不是我们那个年代了。 女人一上了年纪就是黄脸婆，现如今的小姑娘，哎呦不得了嘞，又是美容，又是健身。现在啊，不是我们那个年代了，女人一上了年纪就是黄脸婆，现如今的小姑娘，哎呦不得了嘞，又是美容，又是健身。现在不是我们那个年代了，女人一上了年纪就是黄脸婆，现如今的小姑娘不得了。 又是美容又是健身还有微整形. 지금은 不是了 변하죠. 우리 때 같지 않아. 우리 때는 여자가 일단 나이가 들면 黄脸婆, 얼굴에 빛이 바래고 쭈글쭈글해지고 가치가 떨어진 여자를 黄脸婆라고 하죠. 한물 간 여자가 되는데 요즘 아가씨들은 굉장해. 피부도 가꾸지, 운동도 해서 몸매도 가꾸지, 게다가 시술도 해요 요즘은. 웨이 정신, 시술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푸들 랴오는 아 보통 아니다 이런 어감으로 쓰였지요. 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的不得了，还问我啊，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他们愿意付费去下载的。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的不得了。 내가 네가 그린 고양이 그림을 내몇 개의 위챗 단체 창에 올려봤는데 모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还问我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 게다가 나한테 이 고양이의 이모티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他们愿意付费去下载的. 그들은 비용을 내고 다운로드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여기에 취는 적극성을 나타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다운로드 받다는 下载, 사전적으로는 사성사성인데 실제 회화체에서는 下载 이런 식으로 좀 들립니다. 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不得了，还问我啊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他们愿意付费去下载的。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不得了，还问我啊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他们愿意付费去下载。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后来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后来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나중에 그녀의 자손들도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이런저런 업종에 깊숙이 들어가서 활약을 펼쳤어요. 저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봐라 이렇지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 到现在都富贵三代了. 지금까지 벌써 3대째 부자로 지내요. 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后来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后来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 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지우는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从小就 이렇게 세트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새엄마를 얻어줬어요. 쥐는 장가가다의 뜻이죠. 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没过多久 세트로 외우시고요.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도 세상을 떴어요. 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 다행히 이 새엄마가 걔한테 잘해줬대요. 걔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하더라고요. 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身体特别不舒服，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现在又被下属逼宫，哎呦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
身体特别不舒服，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现在又被下属逼宫，哎呦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取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我身体特别不舒服，母咪平常样子啊，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여기에더는정도호에더지요예전에는许诺사람이름같습니다许诺한테핍박을받아서내가그때벌써우울증이생겼는데现在又被下属逼宫，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逼宫은예전에신하들이황제한테물러나기를요구하는거죠지금은또부하에밀려나게생겼으니까내가이심장이괴로워서못견딜지경이야身体特别不舒服，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现在又被下属逼宫，哎呦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你们不知道吧，小米有一铁粉巨漂亮，喜欢小米喜欢的不得了。你们不知道吧，小米有一铁粉巨漂亮，喜欢小米喜欢的不得了。你们不知道吧，小米有一铁粉巨漂亮，喜欢小米喜欢的不得了。你们不知道吧，小米有一铁粉巨漂亮，喜欢小米喜欢的不得了。你们不知道吧，小米有一铁粉巨漂亮，喜欢小米喜欢的不得了。你们不知道吧，小米有一铁粉巨漂亮，喜欢小米喜欢的不得了。现在啊不是我们那个年代了，女人一上了年纪就是黄脸婆，现如今的小姑娘哎呦不得了嘞，又是美容又是健身。现在啊不是我们那个年代了，女人一上了年纪就是黄脸婆，现如今的小姑娘哎呦不得了嘞，又是美容又是健身。现在啊不是我们那个年代了，女人一上了年纪就是黄脸婆，现如今的小姑娘哎呦不得了嘞，又是美容又是健身。现在啊不是我们那个年代了，女人一上了年纪就是黄脸婆，现如今的小姑娘哎呦不得了嘞，又是美容又是健身。现在啊不是我们那个年代了，女人一上了年纪就是黄脸婆，现如今的小姑娘哎呦不得了嘞，又是美容又是健身。现在啊不是我们那个年代了，女人一上了年纪就是黄脸婆，现如今的小姑娘哎呦不得了嘞，又是美容又是健身。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的不得了，还问我啊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他们愿意付费去下载的。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的不得了，还问我啊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他们愿意付费去下载的。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的不得了，还问我啊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他们愿意付费去下载的。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的不得了，还问我啊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他们愿意付费去下载的。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的不得了，还问我啊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他们愿意付费去下载的。我把你这个小猫的形象呢发到我几个微信群，大家都喜欢的不得了，还问我啊有没有这个小猫的表情包，他们愿意付费去下载的。后来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后来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后来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
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后来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后来他的子孙也很有本事，深入到各行各业，这不到现在都富贵三代了。手里的生意是多得不得了。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这孩子从小他妈妈就去世了，爸爸呢给他娶个后妈，可是又没过多久他爸也去世了。哎呀，好在这后妈呀对他好，宠他宠得不得了。身体特别不舒服，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现在又被下属逼宫，哎呦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身体特别不舒服，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现在又被下属逼宫，哎呦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身体特别不舒服，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现在又被下属逼宫，哎呦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身体特别不舒服，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现在又被下属逼宫，哎呦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身体特别不舒服，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现在又被下属逼宫，哎呦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身体特别不舒服，之前呢被许诺迫害的我就有些抑郁，现在又被下属逼宫，哎呦我这心脏啊难受得不得了。